네. 영상 편지 한번 과외돌이한테. 아, 요즘에 고등학교 3학년일 텐데. 문자가 와서 제발 얘들아, 오늘은 올 수 있지. 학교를 못 다니겠어요,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누군가에게 웃어도 진심으로 웃는 느낌이 아닌가. 어. 오? 1학년으로 돌아가서 2학년으로 올라간다면 다시 신소재 공학부를 선택할 거예요. 아, 물론. 저는 신소재 공학부. 아, 다시 정말. 용인이 형은? 저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야 되겠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화학공학과에 약간 미련을 아직 버리지 못했죠. 아직도? 그래서 아니 돌아간다는 의미잖아. 물론 저희 과가 엄청 좋은 과인데 그냥 사람마다 이제 꿈이라는 게 있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근데 그 화학공학과를 가야 되는데 깊게 생각한 꿈 맞아? 어쨌거나. 어, 오케이. 어쨌거나. 잠시만요. 무슨 꿈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국과수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아. 그냥 어릴 때 철없게 생각한 꿈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신소재 공학과로서는 갈 수가 없는 꿈이었죠. 화학과 쪽에서는 좀 국과수로 많이 빠지나요? 많이는 분야가 아닌데, 있지 않나? 네, 분야가 이제 나뉘는데, 화학공학과 학생들, 뭐 전공자들 뽑는 분야가 있으니까. 이것도 처음 듣는 얘기네요. 그게 5년 전 꿈이었으니까. 그러면은 다시 입학한다면 신소재 말고 가고 싶은 학과가 있나요? 아, 저는 약간 뭐 마케팅 이런 쪽? 아, 경영? 경영학과?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면 또 공대 또 선택하라 하면은 컴공? 이런 것도 좀 재밌을 것 같네요. 용인이 형은? 화공이나 신소재 말고? 저는 이제 수학 선생님이 하고 싶었어가지고 어울려요. 어렸을 때 그건 내지. 어렸을 때 희한하게 꿈이 많았어. 꿈이 많이 바뀔 수 있지. 근데 제가 교권 붕괴? 네? 교권 붕괴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정시로 왔다 했잖아요. 네. 다양한 거 당연히 하다 봤을 때 이제 수학 교육과가 있더라고요. 민문 캠퍼스 있잖아요. 아, 그쵸. 그래서 안 넣었어요. 왜요? 수원에서 학교를 다니고 싶었어요? 근데 서울까지 가는데 힘들 것 같아가지고. 와, 특이하다. 아니 솔직히 약간... 말하세요. 왜요? 공대 사람 많이 뽑으니까 안전빵으로 쓴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약간 고민을 했었다고.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확실히 과외를 오래 하셨고 또 실제로 그 학생 성적이 많이 올랐잖아요? 부모님이 밥도 사주시고. 맞아요, 성적이 무려 2등급이 올랐어요. 네. 영상 편지 한번 과외돌이한테. 아, 요즘에 고등학교 3학년일 텐데 대학교 입학도 힘들겠지만 나도 힘들어가지고 영상 편지 쓸 여유가 없어서 이게. 알겠습니다. 아니,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학과를 좀 벗어나서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지 얘기를 좀 해볼게요. 동아리 같은 거 좀 하셨나요? 아, 둘이 같이 한 거 있죠. 맞아요. 생명과학과? 네, 축구 동아리를 했어요. 왜 생명과학과에 들어왔어요? 이제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 동아리 네. 부스 같은 거 막 있어가지고. 근데 축구 동아리를 가고 싶었어요. 저희가 네. 1학년 때부터. 축구 잘하시잖아요. 조항미라고 별명이. 아, 그 옛날 축구 선수니까 네. 축구 동아리 딱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생명과학 축구 동아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거기서 여기에 오면은 막 주전을 시켜준대요. 1학년인데 아, 거기에 혹했죠. 홍보를 막 그렇게 열심히 했구나. 주전을 실제로 했나요? 주전 무조건 보자니 무조건. 아, 왜냐면 그 무조건 선발 제발 뛰어달라고. 그 사람 수가 적어가지고 문자가 와서 제발 얘들아 오늘은 올 수 있지. 그럼 신소재 공학이나 뭐 화학과에도 축구부가 따로 있는 거죠? 네, 다 있죠. 근데 생명공학과 네. 축구부에서 활동을 정말 관련 없이. 아, 근데 거기 사람들이 너무 다 착하고 좋으신 분들이어가지고 나 진짜 잘했다고 생각해. 뭐 다른 거는 하신 거 없나요? 1학년 때 이제 방송부를 하고 싶었는데. 아, 방송국 제가 했잖아요. 그게 기수제였어가지고 안 들어갔죠. 방송국 제가 할 때도 기수제였거든요. 동기들은 이제 뭐 재수한 동기들도 있지만 한 살 어린데 지금 그냥 친구로 지내요. 한 살 어린 동생이랑. 네. 저는 근데 뭐 그런 거 아니 근데 저는 그런 거 진짜 신경 안 쓰거든요. 왜냐면 제가 선택해서 재수한 거고. 근데 저희 학교가 유교 학교 알겠어요? 아니 근데 그 용납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지금은 다 사라졌어요, 기수제. 지금은 이제 없어요. 사라져야죠. 네, 사라져야 되는 네. 문화인 건 맞죠. 근데 뭐 저는 상관없다는 거. 저희 또 그것도 했잖아요. 그 인문 캠퍼스 가서 봉사활동 한 거. 고아노라라고. 근데 저는 그걸 통해서 인문 그 캠퍼스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가게 됐거든요. 네. 근데 학교를 못 다니겠어요, 그게. 네, 너무 높아가지고. 아, 맞아. 그게 경사가 좀 있지. 차이가 해원은 경사가 있는 그리고 꽤나 심한 편이에요. 근데 수원은 평지거든요. 심지어 우리 여름에 가가지고 지옥이에요, 지옥. 고아노라는 무슨 활동이죠, 근데?
예전 그 성균관 유생들의 전통을 있는 거죠. 현대식으로 그냥 재현하는 퍼포먼스 같은 거. 그 사람들 끝났다.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걸 해서 대단하다는 게 아니고 그걸 진행하는 사람이 대단하다고. 성랑이라는 그 학교 단체가 있는데 옷도 정말 멋있잖아요. 그 사람들 입은 멋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대학교 생활 통틀어서 아, 좀 후회된다 하는 게 있을까요? 대학교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같은 게 엄청 많은데 그런 걸 좀 미리 알아보고 한번 해볼 걸 하는 후회를 하죠. 유민이 형은 뭐 후회되는 게 있을까요? 다양한 사람들과 발놀지가 못해요. 조금 후회하죠. 저를 거둬주신 것도 그런 이유에서인가요? 의도적으로 넓히려고 사귄 건가? 저를... 아,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사람이 좋아 보이면 그 사람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잘했다. 내가 대학교 와서 이건 좀 잘했다 싶은 게 있지. 저는 혜준이를 만난 거. 갑자기요? 맞죠. 그거 잘한 거죠. 이런 자리를 누가 마련해줘 이거군요. 내가 언제 한번 유튜브에 나와봐. 인정합니다. 저는 준호를 만난 게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야, 난 네 말 안 했는데. 왜냐면 그 준호라는 친구가 어떤 한마디를 하더라도 생각이 깊어, 깊게 해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거 맞아. 근데 반면에 저는 그러지 못해요. 그런 분 배우고 싶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친구여서 좋다. 다른 거 없나요? 저는 용인이를 만났다는 거. 아, 이거 편집해주세요. 인간관계 말고 없으면 넘어가죠. 잘했다 싶은 게 없으면. 야, 뭐 있지? 잘했다 싶은 거? 아, 우리 그 성적 올린 얘기야. 4점대를 찍으셨잖아요. 처음인가요? 4점대 찍으셨나요? 맞죠. 원래 모든 사람이 하면 돼요. 어떤 결과를 이뤄낼 때 하고 안 하고가 문제지 그 사람이 잘났고 못났고는 하는 게 힘들어서 네,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신소재공학부를 지망하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신소재공학부 배우는 것 특성상 이제 다른 분야로 응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복수 전공을 추천드립니다. 뭐 한다면 어떤 거 할 수 있을까요? 뭐 전기전자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이제 바이오 재료를 위해서 바이오 쪽 과목을 이제 복수 전공을 한다던가 여러 개로 할 수 있죠. 유민이 형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는 신소재공학과가 편견이 많은 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편견이 있죠? 저희 공학 계열로 모집이 이루어지면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 학생들이 가는 과라는 이미지가 조금 있어요. 화학공학이나 네. 기계공학은 좀 높고 신소재공학과는 이제 거기에 못 가는 학생들이 선택하는 한다. 과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런. 절대 그런 과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뛰어나신 교수님들도 많고 학생들과 공부를 해봐도 아, 이 학생들 진짜 똑똑한 학생들이구나, 아, 신소재공학부 가는데 어떡하지 이런 걱정 안 하시고 하고 싶은 거 열심히 이제 진로 찾아가지고 하면 주눅 들지 말라. 추천한다. 주눅 들지 말라.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고 계신 고민이나 뭐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서 얘기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호 형은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하신다고 아까 밝혀주셨는데 고민으로 하면 이제 주변에 대학원 진학을 같이 하는 친구가 별로 없기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목표가 있다면? 일단 2년 안에 석사 졸업을 하는 거고요. 2년 뒤에도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기를. 좋네요. 그리고 뭐 그때 되면 용인이 형도 취업할 수 있으니까 용인이 형이 맛있는 거 사주겠지. 용인이가 이제 쏘겠지. 그러면 저희 그때 만나는 걸로 하죠. 구독자 수가 1,000명이 되면 1,000명이 되면 다시 네. 나와주시는 걸로. 딱딱한 좀 어떤 인터뷰보다는 두 분이 날개를 펼칠 수 있는 콘텐츠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긴장을 잘 안 하는데 어제부터 잠을 못 잤어. 이거 찍는다고. 저는 새벽 4시 잤잖아. 아까 이거 하러 오면서도 대충 하고 끝내자. 내가 음식을 했어. 알겠습니다. 아니, 그럼 용인이 형은 뭐 고민이나 목표가 있을까요? 전 제가 취업하는 게 고민이에요. 남들이 잘 되면 축하해줄 여유가 없어요. 축하를 하기 싫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웃어도 진심으로 웃는 느낌이 아닌가. 오? 약간 그런 게 고민이에요. 아... 저의 그런 태도 때문에 안 좋아지면 어떡하나. 아... 혹시 지금 친구들을 견제하고 그러나요? 같이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나. 네. 견제는 진짜 아니에요. 네. 근데 친구들이 많이 오해해요. 표정으로 오해하는 남자. 맞아요. 맨날 오해하는데 제가 이제 혼자 공부를 하고 있던가 아니면 준호가 혼자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막 서로 배신이지. 같이 해야 되는데. 농담으로. 취업에 좀 현실적으로 다가오니까? 현실적으로 다가오니까 농담을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잘 피해가시네요. 네. 어차피 잘 될 거기 때문에 저는 문제 없을 거라 믿습니다. 그 고민은 잘 될 수 있어요? 그럼요.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취업을 해야 되겠죠. 지금 약간 발등에 불 떨어진 느낌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솔직히 이 인터뷰도 약간 아깝다. 그 시간을 쫑대서
온 거다. 아, 아 맞아요. 아, 시간 아까운 건 아니고. 네, 오늘 이렇게 두 분 모셔서 신서재 공학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 다음 학과는 이제 문과로 다시 돌아가서 사학과 친구랑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성균관대학교 신서재 공학과 조용인 장준호였습니다. 안녕. 안녕. 취업 관련이지. 네. 좀만 쉬자, 좀만 쉬자. 왜 여유가 없죠? 좀만 쉬자, 좀만 쉬자. 정지? 안 돼, 얼마 안 끝났으니까 말아. 아, 오케이. 다시 가겠습니다. 좀 쉬자.